사랑하는 푸딩이 프라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푸리입니다. 오늘 할 공포게임 이것이 바로 요즘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공포게임하는 유튜버라면 무조건 하는 공포게임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빠질 수가 없죠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! 좋아요. 이스케이프 더 아유오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헤헤 땡큐 아유오키 아유오키 네 라는 게임이에요. 이 게임이 진짜 무섭대요. 와 이거 뭐야? 앉을 수 있고 숨을 수 있고 후레쉬를 끌 수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이 게임 자체는 쉬워요. 목표는 쉽습니다. 목표는 열쇠를 찾아서 이 집을 탈출하면 끝이야. 뭔 소리가 들리는데? 뭔 왜 세게 여는 거야? 왜 이렇게 박력적이야? 남자가 소심한 면도 있고 그래야 돼. 이 라디오 소리였구나. 와. 아 이래서 공포 게임은 헤드셋을 쓰면 안 돼. 날 쫄보로 만들어. 기버프 같은 거라니까 이게. 소리만 안 들으면 그냥 버프남이에요. 막 달려 그냥. 키가 필요하대요. 후레쉬 꺼야 된다고요? 아 근데 후레쉬 끄는 게 더 잘 보인다. 내가 있던 방은 아닌데.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. 벌써 여기 있다. 뭐 나올 것 같은데. 뭐야? 뭐야 저게? 네, 막 이러는데? 개빨라. 이거 보면 알 수 있죠. 우린 들키면 죽은 거예요. 아시겠죠? 들킨 순간 키보드 마우스에서 손 떼고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. 사운드 안 들린대. 귀 밝고 눈도 밝아요? 와 씨 하나는 안 밝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미친 여기 열쇠가 아니라고? 무슨 열쇠야 이거 그러면? 저 귀신의 마음을 열 순 없을까? 뭐야! 너 언제 왔어! 꺼져! 에헤, 땡큐. 들어가면 좀 모르나봐. 이런 부금 들지 마! 왜 그래! 신나는 거 틀어, 신나는 거. 할아버지의 그, 뭐, 시계? 12개월? 뭐, 6개월? 그런 거. 아, 제가 진짜 빠르네, 근데. 야, 이건 걸릴 것 같냐? 시한부 12개월은 뭐예요? 할아버지한테 왜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고소당해. 왜 숨을 곳이 없어? 나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. 내가 도망가야 되는 방도. 빨라 뭐야 저게 바퀴벌레야? 스엑스는데? 에헤 땡큐. 부금 들지 마. 부금 들지 마. 무서워.
봤어. 여기 이제 우리 집이다. 어. 아 히히. 어. 숨 쉬지 마. 숨 쉬면 죽. 왜 내 발로 기어다니는 거야? 니가 개야! 인간은 두 발! 에헤, 땡큐. 싸우자, 귀신아, 1010. 쟤야, 어떻게 싸워, 이씨! 인간끼리 싸워야지, 싸워도! 나가 끝이야? 아 파트 1이야 이게? 파트 1이 끝이야! 야 근데 마지막 좀 기분 나쁜데? 나도 나보고 도망가는데? 내가 더 극혐인가? 어 이 게임 되게 어렵다고 되게 무섭다고 무섭긴 무서웠어요. 어 어쨌든 아 근데 한번 걸려보자. 야 잠시만 나의 당당함을 한번 보여줘보자. 맞짱 떠? 딱 봐도 비실비실한 게 마장 뜨면 내가 이기게 생겼다, 야. 근데 여기 원래 열쇠가 없네? 야, 나 열쇠가 있었던 게 운이었네, 여기 앞에 있었던 게. 이런 곳에만 운빨이 좋더라, 내가. 뭐, 니가 싸움 잘해? 들어와. 냄새 날 것 같은데? 약간 어 저 정도 입극이면 저 친구의 편도결석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? 이걸 도망갈 수도 있나? 하나만 더 해볼게. 아 나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정식이 나오면 아니 죽겠다고 마음먹으니까 무섭진 않다. 도망갈 수 있나 확인 좀. 에헤 땡큐. 나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? 어 방금 좀 무서웠어. 어 놀랬어. 산 줄 알았는데 죽으니까 좀 무서웠어. 아 예 이스케이프 더 아유오키라는 공포 게임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드릴지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게임 정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해볼게요. 아, 진짜 무서울 것 같습니다. 예 저렇게 엄청나게 빠른 바퀴벌레한테 예 살아남는 게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할게요. 푸바!